키키올링입니다. 오늘 영상은 권순우 선수의 바르셀로나 오픈 첫 승, 긴급 영상 공수해드립니다. 자, 주요 장면 몇 가지 추려봤고요. 권순우 선수가 1회전에서 특히 인상적인 점 정리해보고, 다음 상대인 18살 알카라즈와의 드림매치 간단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자, 권순우의 바르셀로나 오픈 1회전 상대는 프랑스의 브누아 페어였습니다. 페어는 익숙한 상대죠. 재작년 프랑스 오픈 1회전에서 맞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권순우가 졌습니다. 이번에는 통쾌하게 서륙에 성공을 한 셈인데요. 6대4, 6대4로 권순우 선수는 이렇다 할 위기 없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고 32강에 올랐습니다. 브누아 페어는 좀 특이한 스타일의 선수로 유명하죠. 일단 삼국지의 관우를 연상케 하는 긴 턱수염, 그리고 테니스 스타일도 정석이 아닌 괴짜에 가까운데요. 포핸드 스윙이 굉장히 비전형적인 독특한 스타일이고, 하지만 큰 키에서 나오는 강서브 그리고 투핸드 백핸드는 투어 최정상급으로 각광받는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권순우 선수가 페어를 맞아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포워드 무브먼트였는데요. 네트 앞쪽 짧게 떨어지는 공에 대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권순우의 빠른 발이 아주 돋보인 한 판이었다고 볼수 있겠는데, 페어는 드랍샷과 같은 변칙 전술을 자주 쓰는 편인데, 이 작전이 권순우에게 전혀 통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됐죠. 자, 1세트 마지막 세트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페어가 어설프게 날린 드롭샷을 권순우가 침착하게 날려가서 포핸드 위너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페어는 라켓을 아주아주 아주 세게 복사를 했는데요. 아, 라켓이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권순우 선수가 듀스 코트에서 와이드로 빠지는 서브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와이드 서브 뒤에 이어지는 오픈 코트를 포핸드 혹은 백핸드로 강타하는 공격 완성도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사실 브누아 페어가 정상은 아닌 걸로 보였어요. 이 장면에서 페어가 어이없는 오버헤드 스매시 헛스윙하는 모습인데요. 프로 선수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범신이었죠. 중간에 메디컬 스태프에게 손 물집인 듯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 선수는 사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컨디션이 메롱일 때 그냥 놔버리는 키리오스 같은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더블 폴트를 남발하더니 권순우에게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2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경기 뒤 통계를 봐도 권순우의 압승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첫 서브 성공 확률, 그리고 첫 서브의 득점 확률까지 확실하게 권순우 선수가 앞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권순우의 그 브누아 페어에 대한 승리,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클레이 시즌 투어 본선 첫 승이라는 데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권순우의 클레이 코트에서의 적응력이 아주 돋보였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네트 앞으로 빠르게 달려와서 슬라이딩 하면서 상대 짧은 공에 대응하는 모습은 훈련과 준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상대가 바로 알카라즈인데요. 이거는 국내 팬들이라면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ATP 투어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젊은 피, 빅3의 뒤를 이을 차세대 황제로 꼽히는 알카라즈가 홈이라고 할수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오픈에 출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코트인 피스타 라파엘 나달 코트에서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의 어마어마한 관심 속에 열릴 겁니다. 자, 권순우 선수 쫄지 말고 당당하게 포핸드 대 포핸드 맞대결 화끈하게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카라즈의 포핸드와 백핸드는 현역 최강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도 아직 어린 선수고, 무엇보다 아직 알카라즈의 서브는 톱10급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권순우 역시 자신의 최대 강점인 포핸드를 바탕으로 서브권에서 주도적인 경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적재적소에 드롭샷 등 기술샷으로 알카라즈한테 보기 좋게 한 방씩 먹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아직 알카라즈와 권순우의 경기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도 그 경기 꼭 챙겨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요. 바르셀로나 오픈은 치치파스와 알카라즈, 캐스퍼 루드 등 이번 시즌 클레이 코트에서 굵직한 성적을 낼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또 동유럽으로 가면요, 조코비치가 출전하는 베오그라드 오픈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10개월 만에 투어에 복귀한 도미닉 팀이 출전해서 또 관심 집중입니다. 자, 클레이 시즌은 늘 재밌고 또 유럽의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열정적이죠. 다음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